안녕하세요. 8월 31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달 한 달 동안 잘 보내셨어요? 거기다가 오늘도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3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실리의 딸인 아수바였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산당을 헐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그의 위대한 업적과 그의 전쟁 이야기와 그 밖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이방 신전에 남아있던 모든 남창들을 제거하였다. 그 당시에는 에돔의 왕이 없었고 유다 왕이 그 대행자를 임명하였다. 여호사밧 왕은 큰 무역선들을 건조하고 오빌에 가서 금을 실어 오려고 하였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때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여호사밧에게 자기 나라와 상인들도 함께 항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여호사밧은 그의 청을 거절하였다. 여호사밧은 죽어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에 모여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바알을 숭배하여 자기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아멘.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열왕기상의 많은 부분들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남유다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아합이 죽을 당시에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 4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35세에 왕위에 올랐고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소개합니다.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서 매우 선한 왕으로 기록된 그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3대 선한 왕이라고 소개를 하죠. 오늘 말씀 43절에도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여호사밧 왕이 재판 제도를 개혁한 왕으로 소개하고도 있고요. 오늘 보면 46절에도 자기 아버지가 아사 때 시대까지 이방 신전에 남아있던 모든 남창들을 제거하였다라고 그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여호사밧이었지만 그의 개혁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어요. 산당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곳곳에 지은 그런 산에 지은 그런 예배 장소였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근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잘 지냈습니다. 전쟁에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돈을 맺을 정도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그 평화롭게 지낸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열왕기상 앞쪽에서 굉장히 많은 아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합 왕이었어요. 누군가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평화롭게 지내는 것과 그것에 대한 사리분별을 하는 일은 지도자로서 꼭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 맞이하게 되고요. 유다에도 바알 숭배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르게 되고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죠. 오늘 보면 48절에는 여호사밧의 실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큰 무역선들을 건조하고 오벨에 가서 금을 실어 오려고 했으나 그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였다라고 소개했어요. 파선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의 실패를 듣고 자신이 도와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야 왕은 52절 53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한 느바데아슬 여로보암을 본받아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바알을 숭배하여 자기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여호와께 악한 왕이었고 백성들이 힘들게 하였고 우상을 숭배했고 여호와를 노하게 한 왕, 그게 아하시야 왕이었죠. 근데 여호사밧은요 이 아하시야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합과 지내면서 그런 교훈을 배웠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3대 선왕이라고 불릴 만큼 위대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도 실수와 실패와 한계가 있었다는 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런 이전의 실패,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를 다시 한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왕으로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위대한 일들도 많이 했죠. 위대한 일도 많이 했지만 자기네 실패나 그런 한계들, 그죠? 그런 것들에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아합 왕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아합의 왕이, 왕의 아들이 제안했을 때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런 실패와 한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호사밧 왕의 위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실패와 한계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실수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배울 교훈은 그것들을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실수했던 거, 우리들의 한계, 또 그 실패했던 것들을 교훈 삼아서 다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여호사밧을 위대하게 했듯이 우리 삶에도 이런 마음가짐, 이런 행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들의 잘못으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실수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사밧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도 실패했고 한계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 실패를,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 한계가 많은, 또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다시 여호사밧을 본받아서 교훈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